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 7천명을 남기리니. 자,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합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7천명을 남기리니,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무릎 꿇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고요. 그 아합 왕이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그릿 시내가에 숨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지킬 거라고 믿었는데 3년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도 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그냥 저도 데려가세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니다.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어로운 자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요. 이 땅에 7천명이 어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나 혼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7천명 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건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힘있게 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이 세대에는 더 많은 사람이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7천명은 어디에 남겨두었겠어요? 땅속에 숨겨두었겠어요? 굴속에 숨겨두었겠어요? 이 7천명은 엘리야가 함께 사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이 다 바알에 돌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 우리 3호 리트릿에 50명의 사모님들이 함께 시간을 나누셨는데
그런 모임이 사모님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백영현 목사가 강의를 잘해서 강의 들으려고 여기 없습니까? 강의만 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해도 됩니다. 왜 우지 굳이 그분들을 제주도 모시면서 3일을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결국 사모로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만 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튿날 오전에 호텔에서는 그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까이 제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서 거기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모님들이 오전에 시간을 가졌어요. 그룹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사모님들이 사모님들의 사역과 또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섯 그룹이 초별 모임을 가질 때 제가 그룹별로 조금씩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해 주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세 번째 이제 방문했던 그룹이었어요. 가니까 사모님이 한 분이 이제 사모님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 온 사모님들은 대부분 다 은혜 받고 우리가 첫날에도 뭐 밤 10시 넘게까지 막 호텔에서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룹 모임을 가서 이제 세 번째 제가 그룹에 들어갔을 때 한 사모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을 때 마침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우시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사모님들이 어제부터 보니까 은혜 받고 기쁘고 막 즐거우시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얼굴을 봐도 정말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 이 사모 리트리트에서 온 이유가 사모의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자기는 이번에 이 사모 리트리트를 마치면 계속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첫 마디를 말레를 떼자마자 그냥 울음이 터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사모의 사역이.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래 목회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또 나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죠? 개척교회 너무 어려워서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돕는데 본인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주일마다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밥을 다 하는데 개척교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씩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에 야 내가 이 교회에 사모로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밥해주는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죠? 내가 밥해주는 사람인가? 왜? 그러고도 보람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일만 있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아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지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모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모로 부르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모가 된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아픔의 얘기를 하는 순간마다 그냥 거기 함께하는 사모님들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다 공감이 되니까 그 사모님의 얘기가 다 자신들의 얘기니까요. 그 사모님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 누가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다른 사모님들은 다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자기 혼자 마음도 열리지 않고 여전히 마음 한 켁에
하나님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자신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자신이 자신의 얘기를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함께 울면서 할 때 이분이 아 나만 혼자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죠? 다른 분이 그 사모님한테 아이고 사모님 용기 내요 그리고 돈을 100만 원씩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울음만 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울음만 준 게 아니라 울게 되어서 같이 그냥 네, 울음만 줘도 힘이 된다 여러분. 돈을 줘야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울음만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깨달은 건 뭐죠? 아 그렇구나. 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모의 자리가 나만 가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힘들었구나. 아, 그러니까 자신도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무 힘들고 혼자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능력 받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야 능력 받아라가 아니고 엘리야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7천 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7천 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천 명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볼 때는 야, 나 바알 섬기는 것 같이는 보이는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다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이 기도를 자리 지킨 지름은 여러분을 저는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이 한빛교회에서 이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신 한 자리 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한 자리 지켜야 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빛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를 지키면 한빛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한빛교회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교회가 용기를 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나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줄 수 있다면 그냥 천만 원씩 새벽에 주고 싶어. 그냥 마음으로 다 받고 가세요. 그냥 새벽마다 천만 원씩 다 주고 싶어. 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죠. 새벽에 한빛교회가 50명밖에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소망이 되겠어요? 아이구가 되겠어요? 아이구가. 아이고. 이 큰 교회가 새벽기도 50명 모입니다 그러면 자랑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걸 알려도요 알릴 때 자랑이 되는 자랑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 새벽기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옆에 분들도 깨워서 데리고 와야 돼요 같이. 혼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이 자리를 채워야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일어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왜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막연하게 엘리야야 용기 내어 많은 사람이 있던 이렇게 하고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서 여러분 제발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세요. 뭐 50일 기도학교 좀 많이 나오세요. 또 이제 좀 있으면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5천 명 나와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속으로 아니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맨날 숫자를 말할까. 숫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컨퍼런스 하는데
야, 한빛교회처럼 큰 교회가 말이야, 주일날 3,000명씩 나오는 교회가 큰 뿌는 사람인데 1,000명 모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에 5,000명씩 10,000명씩 모이면 사람들이 야, 중요한 모임이구나 그렇게 여길 거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5,000명이 그냥 5,000명이 되겠냐고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열 사람 되고 열 사람이 백 사람 되고 이런 거 나면 좀 하면 나도 힘들지 않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살이 천 사람이 됩니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의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한 자리 지켜줘야 그게 열 사람이, 백 사람이, 천 사람이, 만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 사람이 그냥 남이 천 사람이 됩니까? 내가 한 자리 지켜줘야 그게 두 자리 되고 열 자리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뭐 목사님이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맨날 앞으로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뭐 무슨 특별한 말이 있겠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우리 기도하는 교회를 7,000교회를 세우자 그러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이런 7,000교회를 세워서 기도하는 교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자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 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더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앞으로 8월 기도 컨퍼런스에 이 자리에 5,00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죠. 제가 성경에 보니까 원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세웠냐, 엘리야에게 불을 주고 능력을 준 게 아니고요, 엘리야야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엘리사를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말씀들을 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엘리사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똑같은 거잖아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가 밤사이에 도단의 성을 에워싼 거예요. 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먼저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그 종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우리는 두 사람인데 저 아람 군대는 저렇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아람 군대를 이기는 길은 뭐예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서 열심히 싸워보자, 최선을 다하자, 우리 순교하자, 이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보이지 않느냐,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더 많으니란 말이야. 오늘 엘리사가 그 종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다 물리칠게, 이게 아니고요. 너는 안 보이니? 안 보인다니까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그의 눈도 열려서 과연 아람의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뱀과 더 많은 것이 보이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많은 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우리 땅이 교회가 왜 이 시대가 이러냐, 왜 이러냐고 말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주의 사람을 세우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에게 소망을 준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뭐 교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여 이 땅에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7,000교회를 세워주시면 한국교회도 다시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막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빛교회가 더 기도의 자리로 채우고 지켜갈 때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수요예배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성계의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오신 거잖아요. 어제도 설교 마치고 목사님 그냥 저하고 좀 대화를 하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죠? 또 한국 교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한빛 교회가 또 대단한 교회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
11시 반까지 말씀하다 돌아가셨는데 부족해서 아침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결론, 내가 한빛교회 얘기를 하니까 함께 오신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그래, 여보 나 한빛교회 등록해야 되겠어.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저희 기도학교 얘기, 기도 컨퍼런스 얘기, 저희 24시간 기도 얘기, 이 말씀들을 듣고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도전을 받으시는지, 미국 교회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 목회가 어려워요. 기도 안 하지요, 다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 네 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 우리도 돌아가서 기도학교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모님이 목사, 여보 나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와야 되겠어. 한빛교회 얘기가 사람들이 소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소망을 가지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또 용기를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건데, 우리가 한빛교회에서 내가 송 목사님한테 우리 그냥 새벽에 한 50명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 말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아멘. 여러분 정말 오래 사셔야 돼. 그냥 아주 오래 사셔야 돼. 하여튼 다른 사람도 몰라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오래 사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걱정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나이가 드는 게 내가 걱정이지. 근데 이런 기도 한번 하려고 그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지. 세월아 멈추어라 한번 이런 기도 할 거야 내가. 몇 년만 멈추면 좋겠다. 왜? 오래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고 새벽을 지키시는 기도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으니라.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으면 이기는 거다. 원수를 탓하지 말고 적들을 탓하지 말고 더 많은 주의 백성을 세우면 이기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가 5천명이나 되었더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죠? 구걸하던 자를 기도해 줘서 낫게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죠? 옥에 가둡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5천명이 되었더라. 자, 성경이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지만 잘 견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할지라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에 5천명이나 믿더라. 할렐루야. 결국 이것을 사도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지금 누가가 곁에 보고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건데, 사도들이 왜 이걸 기억했냐는 거예요. 야, 그때 5천명이었다. 그 말은 뭐냐? 자신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억압을 받았더라도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때 그들이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도 그들이 하는 사역에 열매가 없다면 그들이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리 핍박에 하고 고난에 오더라도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기도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모이는 숫자에 이렇게 관심을 두느냐? 관심이 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오해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기도는 내가 그냥 혼자 새벽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혼자면 사람들이 소망을 주겠냐고. 여러분 숫자가 많으니까 소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철이 철을 단련시키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기도하는 사람을 단련시켜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발 나 혼자만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수도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영성이 있고 공동체 영성이 다릅니다. 자꾸 교회에 앉아가지고 개인 영성으로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수도원이나 저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도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이끌어갈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새벽을 더 많은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시고 협력하시고 세워주시고, 저는 특별히 이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여 가는 곳곳마다 그냥 기도 컨퍼런스, 누가 만나면 다른 얘기 못하게 그냥 기도 컨퍼런스, 기도 컨퍼런스, 기도 컨퍼런스 하여튼 그냥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못해. 왜? 왜 제가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무너진 교회들, 기도회가 다 무너진 이 교회들에게 주여 다시 한번 2022년 8월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땅의 기도들이 죽지 않았구나, 기도가 죽지 않았구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구나, 2022년 8월 한빛교회가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는 자들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을 잃지 않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기도자를 지킬 때 그 한 사람이 열 사람 되고 열 사람이 백 사람 되고 백 사람이 천 사람 되고 천 사람이 만 사람 될 것이다. 주여 나에게 힘을 더욱 주셔서 새벽마다 나에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